슈퍼 고스트 배틀. 자신의 분신과 싸우자. 야 이거 나왔다. 나와가 싸우는 거야. 김잠타수와 vs 김잠타수와. 이거 재밌겠는걸? 나당 어? 저거 내 턴데? 좀 더 많이 빼가 캐릭 때려가지고 좀 강하게 만들어야겠는걸? 이새끼가? 소야 밥 먹으라 내 엄마. 뒤졌어 이 새끼야. 우와 얼굴 진짜 같다. 짜마짜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오늘은 철권 8 체험판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캐릭터가 4개 정도 나왔고 그거 스토리를 좀 봐볼 거예요. 그리고 스토리 보고 나를 복사해가지고 나와 내가 싸울 수 있다고 하던데 그건 좀 이따 일단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에코 슈퍼 고스트 배틀. 와우. 여기가 소문의 장소구나. 다른 오락실과 분위기가 달라. 슈퍼 고스트 배틀. 자신의 분신과 싸우자. 야 이거 나왔다. 나와가 싸우는 거야. 김잠타수와 vs 김잠타수와. 이거 재밌겠는걸?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. 마이 고스트. 마이 고스트 배치. Going somewhere? Round one. 고스트가 움직이면 똑같이 죽는데. 아니 일어나야지 친구야. 안 일어나면 내가 어떻게. 고스트가 여러 가지를 학습하고 있는 것 같다. 혹시 뭐 움직이나? 이 정도로는 나의 고스트라고 볼 수는 없는데. 이게 고작 나? 시시하군. 나는 그렇게 저렇게 약하지 않아! 나 오늘 가드하네. 가드를 안 하면 가드를 흡수하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. 재밌는데? 이제 학습했으려나? 어때? 자신의 분신과 싸워본 감상은? 자신이 강해질 때마다 고스트도 강해져. 고스트와의 대전을 통해 객관적으로 자신의 플레이를 확인할 수 있어. 애착이 생긴대. 야 계속 나랑 해보자. 짬타수와 vs 짬타수와.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. 너와의 싸움과 재밌어지겠어. Going somewhere? Round one. 어디? Fight. 어떻게 하는지 볼까? 그 정도로 나의 고스트라고 볼 수 있겠어? 으아! 너. 내 고스트 치고 너무 약한 거 아니냐고? 흥. 시시하군. 나당. 어? 저거 내 턴데? 치고 너무 약한 거 아니냐고. 좀 더 많이 빼가 캐릭 때려가지고 좀 강하게 만들어야겠는 걸. 이 새끼가? 소야 밥 먹으라 내 엄마. 뒤졌어 이 새끼야.
그런 스타일? 뭐 별거 없네. 우리 그 다음으로 갈까? 절대 다음에는 내가 질 것 같아서 그런 게 아니고. 안돼. 라운드 원. 파이트. 잠깐만. 새끼가? 뭐 아까 좋은 거 쓰더라 막 이런 거? 뒤져! 족밥년 그게 감히 나라고 할 수 있겠어 그래서야? 고맙다 이거 내가 갖고 갈게 This is this point. Oh! 야, 아까 봐준 거야. 유각 보려고. 유각 보려고 봐준 거였어, 이 새끼야.
재밌네. 과학기술이 대단하긴 하다. 이 정도까지 발전을 했네. 오, 이렇게 막 플레이를 막 이렇게 하는구나. 아니 제법이네 진짜. 구구까까. 챕터 1 흉성격돌. 반란군 위그드라실 소속 대형 비행장 비도프니르. 이걸 어디다 둬야 되지? 선생님 조도유 하약 먹었다던데 그대로 하실 건가요? 아 그런 거 지금 저 같은 천린이한테 아무 상관없어요. 마모라고 오페레이션 천원 고맙습니다. 일단 여기다가 놔둘게 얘들아. 미시마 헤이하치가 기에테 카라 미차오랑이다. 요약을 쓴다 찬스다. 다해라레르 카나? 아 이번에 리차오랑 한번 해볼까? 쟤 병맛이라 좀 땡기는데. 학스렌! 와! 가사마지입니다! 듣자니까 정사는 이제 데빌 인자에서 자유로워졌다던데. 소음이 있다면 정말 고맙습니다. 우와 힘 존나 세. 하지만 저기에서 죽으면은 미시마 가문이 아니겠지. 절벽에 떨어져도 용암에 떨어져도 살아남는 게 미시마 가문인데. 불도 안 타 옷이. 흰 코발트 블루님 1개월 고맙습니다. 공구동랑이 방송 열심히 하겠습니다. 고마워요. 우와 얼굴 진짜 같다. 오마이노 존재는 세계에 알아서이요. 누가세? 그 전쟁을 시작한 기사마다로. 全て 데빌의 지역 건드리는 타. 맞아 한 스토리 중간쯤에 진이 좀 트롤 짓 하긴 했지. 사마와 자신 자신스라 희퇴스르카. 오로카다. 카자마지. 다마레. 우와 이거 내가 진 하나 봐. 나 진 잘 모르는데. 아까 메카소아랑 테켄신보다 강한데? 우와 멋있다! 우와 우와 멋있다 진짜 멋있다. 아, 나는 그 철권 태그 토너먼트 진짜 갈 줄 모르는데? 풀어버리기? 시켜 쓰고 있어. 촛불색 이 시발로. 아빠 미안해요. 넌 네 내 아빠 아니다. 헉 미사일. 어? 간파했다. 우와 이런 것도 있네. 진짜 신기하다.
오 이거 아직 있네? 이거는 미시마 가문 스킬이 아니라 그런가? 우와 소노테도카 이게 철권 6 땐가지? 아마? 야! 뭐야 지금 왜 이렇게 멋있어? 연출 보소? 자방의 사사토 데빌카스르가이. 이제 치는 데빌 인자를 그냥 자유롭게 다룰 수 있다 그랬는데. 그 세븐 아니 에잇 노고 그 이거 뭐야 쇠사슬 그게 그런 의미라던데. 쇠사슬을 끌고 이제 자유로워졌다. 오 이거 할 줄 알아. 나 삶은 나 삶은. 우와 레이저. 잠깐만요. 노래 철권 텐 원식 콤보를 보여주지. 아니 풍신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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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등등. 풍신 데빌화가 돼도 그 미친 눈 돌아간 진이 아니다. 오 이렇게 이제 카즈야까지 죽는 거야? 헤이야치 우와 이 정도면 진짜 죽겠.. 아니 진짜 죽겠는데? 우와 데빌이다 데빌 오리지널 데빌. 저거 나 진짜 간지. 뭐야 나 어떻게 뭐 나 눌러야 돼? 아니구나 연출이구나. 솔직히 카즈야가 좀 더 진 주인공이긴 해.
간직이나 하거든 카즈야가. 殺さな ければ より 多く の 인간 が 死ぬ こと になる ぞ. 俺は また 守れ ない のか. 데빌인. 어 이거 이거 철권 쓰레 때 오고 그 신이다. 오프닝 풀스파 오프닝 나오는데. 근데 약간 카즈야 소모님 좀 이제 나이 드신 게 느껴진다. 약간 옛날보다 목소리가 확실히 조금 다르시네 이제. 국제협력연합국 연합군 독립부대 소속 가디언급 잠수 항공모함 레이븐인가 보다. 얘 잘렸다가 다시 나타났잖아. The top brass has given us attack orders. C'est inutile. Ignorez ça. Reben, donnez la priorité au sauvetage des survivants. 아, 얘 혹시 그 신캐 그 칼 쓰는 애인가? 좀 마음에 안 들어. 왜 칼 부림을 해? Vous vous montrez finalement. 악마 자식 드디어 본성을 드러냈군. 짭티스. 아 요시미츠도 있네 생각해 보니까. 전 세계의 인류에 告げる. 기사마로 인류는 무기와 핵기에 태울이 쓰니. 이런 걸 실제로 보면 어떻게 될까? 악마다. 분명히 악마를 따르는 사탄 집단도 나올 거야 이제. 국쟁이들이 만든 사회와 룰을 왜 순순히 따르지? 바카바카시 메오 사마세 그다른 세계의 룰을 내가 바꿔줄게. 흠! 이제 헤이아치 없으니까 이제 진짜 막 나가는구나. 군사위성에 차례차례 격추되고 있습니다. 내가 지배할 세상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는 건 힘을 증명하는 자뿐이다. 진이랑 카즈야 성우는 4부터 7까지 녹음한 적이 없을걸요? 그럼 어쨌든 간에 이 A셋에서는 녹음을 했다는 뜻 아니야? 그럼 목소리가 달라 보이는 게 맞긴 하겠네. 폴이다! 아 근데 폴은 이거 이거 아니라서 좀 아쉽긴 해. 리리. 자, 전 인류여. 그래 맨날 미시마 가문 안에서 이렇게 싸움박질 하는 것보다 좀 이런 식으로 전체 투쟁을 하는 게 훨씬 스토리도 매끄럽고 다른 애들도 참전할 이유도 생기고 훨씬 낫네. 사실 그동안은 맨날 미시마 가문 안에서 싸움박질하고 다른 애들 겉절이 같은 느낌이라 좀 그랬는데. 데빌인장가? 손잡으라고? 힘을 원하는가? 이게 데빌진이 정사가 아니잖아 애당초. 그런 거 치고 레아의 실컷 썼다고? 쉿! 어머! 가사마노 코부시와 옛날 신인가봐. 그래 맞아 나도 어디서 본 것 같아. 이 카자마의 권이 있었기 때문에 데빌 인자를 좀 이 중화시킬 수 있었다 뭐 버틸 수 있었다 그런 거 어디서 본 것 같긴 해.
이 카자마의 그 권이 있었기 때문에. 얘 누구냐? 또 새로운 보스인가 본데? 하긴 그래, 싱글 콘텐츠에도 보스 있어야지. 아, 방금 아자젤이었어요? 어? 저거 그 세븐에 있는 마크인데, 저거 헤이아친의 회사 마크던가? 미시마 맞아. 그리고 이, 여기 스토리상에서 미시마 재벌 여기는 전 세계에서 독립으로 하나의 국가로 인정돼버렸잖아. 그 미국도 못 건드린다던데. 어, 지코프! 여기 지코프레이 사다. 거기 그 미시마 라이벌. 근데 여기가 이제 카지야가 한 거잖아. 코퍼레이션이요. 얘 꼭 베오네타에서 걔 닮았다. 걔 누구지? 루카. 아, 이게 끝이야? 너무 아쉽다. 더 보고 싶은데. 체험판 너무 짧다. 너무 감질난다. 일단 철권 에잇 오늘 체험판 봤는데, 오늘은 약간 전투보다는 스토리랑 그 고스트 그거를 좀 맛봤어요. 나 학습하는 AI랑 스토리를 좀 봤습니다. 꽤나 괜찮았네요. 생각보다. 근데 이제 너무 저번 베타하고는 다르게 이제 즐길 게 없어가지고 오늘은 짧게 끝내고, 이제 철권이 제대로 또 이제 나오면은 그때 또 즐겨보도록 합시다. 아주 기대되네요. Yeah, yeah, 발차기.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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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Oh, 발차기. Yeah. 감전사. 발차기. 감전사.